점괘가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 강호도사. 영험하기로 이 일대에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신령님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굽니까? 보안이 점을 보러 온 평범한 신도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를 보는 도사의 눈빛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한술 터뜨는 분도 있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규선씨, 눈꼴 시린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나 싶더니. 도사님, 빨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옷 좀 벗겨드릴게요. 귀엽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말을 잘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져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 서로 강호도사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다투는 두 여자. 아, 간발의 차로 규선 씨가 이겼군요. 도사님, 제가 요즘 가만히 있어도 막 몸에 힘이 없고 자꾸 몸에서 열이 나요. 강호도사에게 대체 무슨 비법이 있기에 미모의 신도들이 이토록 뜨거운 경쟁을 펼치는 걸까요?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승남 씨. 비몽사몽간에 휴대전화를 찾던 그의 손에 뭔가가 잡힙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이상한 촉감에 정신이 번쩍 든 승남 씨. 이게 뭐야? 아무래도 베개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남 씨가 서둘러 베갯잇을 열어보는데, 에고 뭐니나 이게 뭡니까? 부적이 붙어있는 밀집 인형이 승남 씨 베개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승남 씨를 저주라도 하는 걸까요? 아침부터 봉변을 당한 승남 씨가 아내를 찾는데요. 여보! 여보! 왜? 아니 이게 왜 내 베개 밑에 있는 거야? 건들지 마! 당신은 이거 보면 안 돼! 잠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왜 내 베개 밑에 있냐고? 부정타! 이리네! 당신은 이거 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 건데! 부정타? 그렇게 내가 꼴뱅이 싶냐? 어? 야! 아, 베개 속 인형은 아내 규선 씨가 남편 몰래 넣어둔 거였군요. 승남 씨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인형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야, 이제 돌아도 완전 돌았구나 너. 너 완전 미쳤어! 아침부터 정말 재수없게. 도대체 이 인형이 뭐기에 규선 씨 이토록 예민한 겁니까? 아무래도 아내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하는 승남 씨. 잠시 후. 아니, 성남 씨 출근은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를 보자 다급히 몸을 숨기는 성남 씨. 그리고는 규선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바로 앞에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규선 씨. 남편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규선 씨 분명 외출하러 나섰으면서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군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내의 거짓말을 눈앞에서 본 승남 씨, 오늘 나를 잡고 미행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뒤를 몰래 밟는 줄도 모르고 어디론가 향하는 규선 씨. 남편 승남 씨, 이 모습을 놓칠 리 없습니다. 야,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더니. 잠시 후 도착한 한 카페. 다정히 손을 맞잡는 두 사람 뒤로 승남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정말 아내는 바람이라도 피는 걸까요? 외간 남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규선 씨. 그런데 이 남자, 놀랍게도 용하다고 소문난 박수무당 강호도사였습니다. 심지어 강호도사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규선 씨. 승남 씨는 결국 외간 남자와 한 집에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발등을 찍힌 승남 씨. 그런데 당장 뛰어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어찌된 영문인지 발길을 돌리는데요. 그날 저녁
아내의 외도로 마음이 심란한 승남 씨가 집이 아닌 어느 오피스텔을 찾았는데요. 여긴 어디죠? 그때 미모의 한 여성이 문을 열어주는데요. 아니, 이분은 누군가요? 일단 앉아서 진정하고 얘기 좀 해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촉이 딱 오더라고. 근데 자기도 나랑 바람피면서 왜 그래? 아니, 나하고 마누라하고 똑같냐? 어? 나는 돼도 마누라는 안 되지. 그럼 현장에서 증거 잡지 그랬어.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아 우리까지 들키면 어떡해. 그런 건 건수 딱 제대로 잡아서 아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거야. 나도 오빠랑 바람피지만 오빠 진짜 너무한다. 뭐? 너무해? 맞죠? 그래? 너무한 게 뭔가 좀 보여줄까? 참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며칠 후 승남 씨의 병원. 오전 진료를 마친 승남 씨가 식사를 하러 일어서는데요. 그때 승남 씨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정에서 좀 자고 올게. 아니, 갑자기 웬 친정? 아, 이게 혹시... 친정에 간다는 아내의 말에 뭔가 지피는 데가 있는지 그 길로 불이 나게 뛰쳐나가는 승남 씨. 며칠 전 아내를 뒤쫓아갔던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정말 아내는 이곳에 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랍쇼, 집안엔 또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약하셨나요? 오늘 도사님 예약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승남 씨의 귀를 의심케 하는 야릇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왜?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해괴망측한 자세입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규선 씨.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이 이것들이! 여보! 이게 뭐야, 이 짓이야! 너 지금 이 자식 편드는 거야? 야, 그래. 남자한테 미쳐갖고 네가 완전히 눈깔이 되는 게 없구나. 아, 무슨 소리야? 말 조심해. 내 목숨 가는 것 같은 은인이라고. 뭐? 그래, 은인이라고? 오히려 강호도사를 감싸며 남편을 타박하는 아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규선 씨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늘 외로웠던 규선 씨.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속상하면 한번 찾아가봐. 응어리는 풀어야지. 아주 용하대. 그렇게 강호도령을 찾은 규선 씨. 실례합니다. 제 결혼 생활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가 어찌 될 줄 알고 이러는 겁니까?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네? 우리 엄마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건강 얘기를 꺼내는 강호도사. 과연 사실일까요? 괜히 불안해진 규선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 초기예요. 뭐? 그럼 심각한 거야? 수술해야 돼? 다행히 이 초기 발견해서 수술 없이 그냥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박서방 고맙네. 고마워. 아유, 제가 몰려. 강호도사 덕분에 어머니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규선 씨.